안녕하세요, 민커룽입니다. 머랭이들 혹시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 눈, 이런 눈매를 분석해서 이 눈에 최적화된 아이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 눈은 굉장히 얇은 인아웃 라인의 쌍꺼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인상이 좀 흐릿흐릿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눈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여리여리하고 청순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머랭이 분들이 진짜 언니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건 정말 감사하게도 뉴디스예요. 민지님. 민지님을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해주시는데, 저는 민지님과 저를 비교해봤을 때 크게 닮은 점은 없고 가장 비슷한 점은 이렇게 얇은 쌍꺼풀, 이런 눈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여리여리한 눈매 때문에 분위기가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얼굴의 매력을 항상 가장 잘 살려서 우리 머랭이들에게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보여드린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항상 제 메이크업에 만족하던 와중에 혹시나 이게 자의식 과잉이 아닐까?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이 되던 와중에 최근에 이 뷰티 컨설팅을 제대로 해주시는 레어리님과 제가 미팅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너무나 영광이게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레어리님께서 제 영상을 정말 꾸준히 봐주셔서 제 얼굴에 대한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잘하고 있나요? 이거 어울리는 거 맞나요?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진짜 제 얼굴에 너무나 최적화된 완벽한 메이크업을 항상 하고 다닌다고 극찬을 해주시고, 이제 막 머리 컨설팅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찰떡이래요. 제가 우리 머랭이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모든 메이크업이 제 얼굴의 매력을 잘 살릴 수 있는, 정말 잘 어울리게 이제 연출을 하고 영상을 만든다고 칭찬을 받아가지고 아주 자신감 있게 이런 얇은 쌍꺼풀, 힘이 세지 않은 좀 흐릿하고 여리여리한 눈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아이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레어리님하고 이제 미팅하면서 몰랐던 부분 하나를 찾아 저는 눈이 굉장히 큰 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석을 조금 받아보니까 눈이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그런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아이 메이크업이 진해질수록 저는 눈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유형은 아이 메이크업을 덜어낼수록 이 눈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눈인데, 어쩐지 제 눈이 크지 않았어요, 머랭이. 이런 눈을 갖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뷰티 유튜버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여리여리한 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오늘 제가 이 흐릿한 눈, 여리여리한 눈 대표로 각 잡고 아이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쌍꺼풀이 얇고 눈에 힘이 세지 않은 눈이 하면 안 어울리는 그런 특징들을 살려서 제가 여기다가 메이크업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얇은 쌍꺼풀에 청순한 눈매의 매력을 가려버린 눈화장 포인트들을 다 살려봤는데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짙은 아이브로우. 이 눈썹 컬러가 짙어지게 되면은 시선을 분산시켜가지고 여기가 더 진해 보이면서 눈이 더 흐리멍텅해지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얇은 쌍꺼풀을 가려버리도록 두껍고 넓은 음영 섀도우를 넣어주기. 되게 예쁘게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애교살 영역보다 눈두덩이 음영 영역이 훨씬 넓고 진하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눈매가 더 안 예뻐 보이는 그런 게 생기고요. 그 다음으로는 굉장히 두꺼운 통짜 속눈썹.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꺼풀이 얇기 때문에 속눈썹을 점막 여기 안쪽 부분으로 가닥가닥가닥 붙여줘야 되는데, 굉장히 굵고 진한 통짜 속눈썹 요거를 이 점막 안쪽이 아니라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껍게 그냥 통짜로 붙여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쌍꺼풀이 더 없어 보이죠. 눈을 떴을 때 약간 무쌍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아이라인은 굉장히 선명한 블랙 컬러의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서 이 눈매에 엄청 두껍게 그려가지고 눈을 떴을 때 이 얇은 쌍꺼풀이 다 가려지게 됐습니다. 렌즈는 굉장히 답답해 보일 정도로 직경이 크고 컬러감이 센 약간 인형 눈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렌즈를 착용해 봤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이 모습도 굉장히 마음에 들기는 한데 얇은 쌍꺼풀을 가진 힘없는 제 눈에는 매력을 살려줄 수 없는 그런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이런 아이 메이크업은 눈이 화려하고 쌍꺼풀이 두꺼우신 분들이 하면 굉장히 예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눈화장만 싹
지우고 이 눈의 매력을 더욱 살릴 수 있는 아이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지우고 왔는데요. 방금 전 영상보다 차라리 맨눈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이런 눈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아이브로우를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얇은 쌍꺼풀을 가진 눈은 포인트가 눈썹으로 진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시선이 이쪽으로 가면서 눈에 힘이 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얇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컬러감은 밝혀주시는 게 좋아요. 자연스러운 컬러감의 아이브로우로 최대한 얇고 내추럴하게 만들어 볼게요. 뭔가 모양을 완벽하게 잡는다기보다는 빈 부분을 살짝살짝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 눈썹의 존재감을 조금 더 죽여주고 싶다면 섀도우 팔레트 안에 있는 이런 컬러 있죠? 베이스 컬러 같은 거를 살짝살짝 발라주면은 눈썹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눈에 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눈썹이 조금이라도 진해지면 인상이 굉장히 강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연하게 죽여주고 있어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 섀도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이렇게 쌍꺼풀이 얇은 눈에 화려하고 강한 아이 메이크업 음영감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여리여리한 눈이 주는 매력이 감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청순하고 맑은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 애교살 삼각존까지 칠해줄게요. 그 다음 얇은 쌍꺼풀 라인과 여기 애교살 부분에 은은하게 붉은기가 돌 수 있도록 이런 핑크 컬러 섀도우 컬러감은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눈두덩이보다는 언더 부분 위주로 진하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이 컬러 둥근 브러쉬에 묻혀서 눈 앞머리와 눈꼬리 삼각존 위주로 가운데는 비워두고 자연스럽고 청순한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아이라인인데요. 제가 아까 아이라인 그린 거 보셨죠? 이런 눈은 아이라인이 두껍게 되면 쌍꺼풀이 가려지게 되면서 되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이렇게 속눈썹 점막 부분에만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눈꼬리는 쫙 빼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제 점막 부분이 뭐냐면은 눈을 까뒤집었을 때 이 속눈썹 사이사이에 하얀 살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이렇게 채워줘야지 이 속눈썹 윗부분으로 아이라인이 이제 영역이 넓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 아이라인이 두꺼워지면서 쌍꺼풀이 가려지게 되거든요. 최대한 얇은 막 이런 슬림 아이라인 있죠? 이런 걸 사용해서 여기 하얀 살 부분에다가 짝짝짝짝 채워줄게요. 우선 눈꼬리는 제 눈매에 맞게 일자로 자연스럽게 빼줄게요. 눈꼬리 부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눈매에 따라 하시면 되니까 저랑 너무 똑같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점막은 이렇게 채워주고 눈꼬리를 자연스럽게 빼볼 건데 제가 꿀템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입수시개 면봉인데요. 이거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나겸 원장님께서 우리 나겸쌤이 저한테 알려주신 건데 아이라인을 자연스럽게 정리하기 좋더라고요. 저는 원래 손톱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이거는 정말 입수시개처럼 얇은 그런 면봉이어서 사실 입수시개에 솜이 좀 덧대져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아이라인 그려주고 라인을 이렇게 쫙쫙 깨끗하게 정리해주기 좋아서 머련이들한테 추천.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려주는 게 좋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아이라인을 엄청 얇게 그려주기. 그 다음 저는 눈의 선명함을 위해서 언더라인을 그려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사실 저 같은 눈은 언더라인이 진하게 잘 어울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붉은기가 들어간 이런 컬러 이제 언더 속눈썹 점막 부분 채워주면서 제가 눈꼬리가 좀 올라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언더라인을 일자로 그려서 눈이 조금 더 밑으로 아래로 튀어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라인들을 그려놨고 이거를 이제 더 자연스럽게 섀도우 컬러 를 활용해서 풀어볼 건데요. 우선 언더라이너 이런 붉은기가 들어간 컬러를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아주 얇게 살살살 덮어줄게요. 그 다음 이 아이라인은 여기 있는 이 음영 컬러 똑같은 브러쉬에 묻혀서 이 아이라인 덮어주면서 조금 더 영역을 길게 늘려줄게요. 남은 양으로 삼각존까지 살살 발라서 눈꼬리 음영을 더 주겠습니다. 우선 뷰러를 해줄 건데요. 위아래 속눈썹 바짝 집어줄게요. 이제 쌍꺼풀 라인은 가리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선명함을 더해주기 위해 굉장히 내추럴한 가닥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이렇게
가닥가닥 자연스럽게 붙여주고 약간의 선명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마스카라를 휙휙휙 발라줄게요. 이렇게 가닥 속눈썹까지 붙여주니까 눈의 힘이 훨씬 선명해졌죠. 이제 나머지 포인트들을 줘볼 건데 우선 눈두덩이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펄 네 번째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 위주로 살짝살짝만 발라줄게요. 그 다음 애교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얇은 쌍꺼풀을 가진 눈의 경우 이제 눈두덩이에다가 음영감을 넣고 포인트를 주면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교살 쪽에 음영감과 그 다음에 볼륨감 이런 것들로 포인트를 줘야 되거든요. 아까 그렸던 아이브로우 있죠? 요걸로 애교살을 전체 다 쭉 긋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중간쯤부터 끝부분을 위주로 포인트를 좀 줘볼게요. 그 다음 이렇게 아주 쉬머한 컬러를 애교살에 발라서 볼륨감을 더해줄게요. 이 애교살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아주 반짝반짝이는 글리터를 손등에 던 다음 브러쉬에 덜어서 애교살 가운데 부분에 콕콕콕콕 찍어서 포인트를 더해줄게요. 이렇게 얇은 쌍꺼풀은 눈두덩이랑 쌍꺼풀에 포인트를 주는 것보다 이렇게 애교살, 언더 부분에 포인트를 실어주는 게 훨씬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언더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되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선명한 인상을 위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를 살짝살짝 발라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언더 속눈썹이 자라나 있습니다. 요 정도로만 자연스럽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얇은 쌍꺼풀과 여리여리한 눈매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아까 모습, 비포 모습과 비교해봤을 때 이 메이크업이 훨씬 더 제 눈에 매력이 살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레어리님과 콜라보를 하게 됐어요. 이번 영상의 일부가 레어리님 채널에 올라갈 예정인데 이렇게 얇은 쌍꺼풀을 가진 유형에 대한 분석 영상이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TMI이긴 한데 레어리님 실물로 봤거든요. 진짜 너무 궁금했는데 왜 이렇게 예쁘신 거예요? 너무 예쁘셔가지고 왜 이 얼굴을 가지고 영상을 안 찍으시죠? 했는데 좀 부끄러움이 많으시다고 해요. 하여튼 너무 예뻤다. 깜짝 놀랬고 그거 아세요, 버랭이들? 레어리님이 이제 온라인으로 메이크업 컨설팅 해주는 게 있어요. 저도 그걸 이제 받아봤는데 역시나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메이크업을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머랭이들에게 더 자신감 뿜뿜하게 메이크업 컨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레어리님과 만나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은밀한 거래를 했는데요. 우리 머랭이들도 이 컨설팅을 받아보면 메이크업에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레오리님 우리 머랭이들도 이거 받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메이크업 컨설팅 몇 명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쫄랐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머랭이들 네 분에게 메이크업 컨설팅 이용권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 뭐 광고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진짜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컨설팅이어서 우리 머랭이들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진짜 엄청 쫄랐는데 원래는 세 분만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분으로 늘려갖고 우리 머랭이들 네 분에게 메이크업 컨설팅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제 집에서 이제 사진 양식에 맞게 찍어서 보내면은 이제 분석해갖고 이제 분석 결과지가 나오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추첨을 통해서 네 분에게 메이크업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을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밑에 더보기에 적어둘게요. 우리 레어리님 제가 많이 부탁을 했는데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머랭이들 저처럼 이렇게 얇은 쌍꺼풀을 갖고 계신다면 이번 영상 잘 참고해서 이런 눈의 매력을 이렇게 저처럼 극대화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보고 싶은 궁금한 영상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의견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